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FC 소식입니다. 총회 이단 사이비 피해 대책 조사 연구 위원회가 개혁 신학으로 교단과 한국 교회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며 새 출발했습니다. 이 대회는 19일 첫 모임을 갖고 이혁희 목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또한 부위원장 유웅상 목사, 서기 성경선 목사, 회계 홍재덕 목사, 부회계 이창원 장로, 총무 진용식 목사를 비롯한 연구분과장 오명은 목사, 조사분과장 이경조 목사 등의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이 같은 임원 구성에 대해 위원장 이혁희 목사는 개혁신학의 정체성 정립을 비롯한 이단 연구 연륜 등을 고려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이 목사는 이번 회기에 이 대회를 이끌어갈 방향과 이단 연구 조사 기준에 대해 성경적 가르침을 표준으로 판단하겠다면서 한 개인의 판단이나 신학적 견해가 이단을 규정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의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고 이단의 거짓과 불의와 세속화로부터 한국교회와 본교단을 지키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습니다. 예, 104회기 이단대책위원회에서는 한국교회의 중요한 개혁주의의 정통성을 지켜야 하고 또 우리 교단과 교회를 거짓과 불의에서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교회에도 또 총회에도 또 우리 총대인들뿐만 아니라 각 성도들에게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회기에 이 대의는 이단 백서와 이단 대책 매뉴얼을 제작하고 각 지역별 이단 대책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제104회 총회에서 수임한 6건을 신중하고도 심도 있는 조사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번 회기 2대 위원들의 참신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새 출발을 다짐한 2대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CFC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